장도에서 행복하게 그림 그리고 있는 예루마루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서국화입니다. 네, 여수 학교 졸업하고 여수에 내려와서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위주의 드로잉 작업을 쭉 하다가요. 어느 날 백야도 몽돌밭에서 몽돌에 푹 빠진 뒤로 그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설치 작업을 주로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6년 전에 이제 민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시작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같이 쭉 오랫동안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어떤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작업실을 만들려고 이제 민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 즐겁게 여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 여기 이 공간이 주는 어떤 그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나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다 빠지고 나서, 이 섬이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떤 그런 고요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시간보다 사람들이 아예 다 빠져나간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작업에 대한 불안함,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달을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집중을 했던 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도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시간을 작업으로 드러내자, 그다음에 작업에 시간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작업의 결과물이 지금 이 결과 보고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간략하게 보자면, 먼저 이렇게 뭐 가는 샤프를 가지고 이제 타이머를 눌러놓고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해서 이제 뭐 하나의 뭐 끊임없는 선을 긋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종이 안에서 마음에 드는 정도가 나왔다라고 할 때까지의 어떤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타이머를 눌러서 이제 완성이 된 시간을 그대로 그 드로잉 종이에다가 기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 두장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요것도 요 나름대로 또 저만의 어떤 이 장도에 대한 어떤 시간의 기록이 된것 같아서,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먹을 가지고 점을 찍은 작업인데요. 이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고 찍히고 그 위에 쌓이고 쌓여서 작업들이 나왔는데요. 점을 찍으면서 물론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떤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면, 선, 어떤 그런 것들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이나 어쩜 내가 뭐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호흡에 기대서 그냥 어떤 점을 찍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런 그 시간에 그냥 집중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오히려 그래서 먹이 가지고 있는 특징, 먹과 물, 그 다음에 먹과 악요, 그 다음에 이 작업과 시간, 어떤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저는 이번 장도에서, 좀 얻어가는 큰 재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그 그림 말고 이렇게 전시장 안과 밖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오브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아끼는 오브제들이에요. 이렇게 유리 부위나 그다음에 이렇게 큰 몽돌 같은 것들은 요새 이렇게 쉽게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주워올 수가 없는데 이런 아끼는 오브제들을 제가 이 장도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으니 제가 약간 장도에게 선물을 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자꾸 뭔가 이렇게 뭐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란다. 뭐 당신의 뭐 삶이 좀더뭐 아름답길 바란다. 자꾸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는 걸 보니 제가 6년 정도의 민화 작업이 미치는 영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을 적묵 안도와 불안의 공존이라고 지었는데요. 레지던시에서 결과 보고 전에 직내 어떤 전시 제목으론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저의 솔직한 어떤 몇 달간의 이 장도에서의 어떤 저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어서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자라고 해서 고요할 적에 어떤 저의 작업의 재료를 나타내는 먹묵을 써서 정묵이라고 정했는데요. 또그 동양어 화법 중에 정묵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연한 먹에서 점점 진한 먹으로 천천히 쌓아 올리는 기법을 정묵법이라고 하는데 또 저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정묵과 동양화 화법에서 말하는 정묵법이 이번에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또이 제목이 또 저에게는 또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이 제목으로 정했고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그 평론가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다른 이렇게 오는 사람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오거나 관광을 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낭만과 예술의 섬 장도지만 저에게는 뭔가 안 해본 것들, 그다음에 계속 뭔가를 하게끔 하는 뭔가를 저를 훈련시키는 실미도다. 근데 또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실미도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 시간이 올해 이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수 작가고 저 다리를 건너면 작업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올해 지배를 간게한두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장도에서만 정말 원주민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처음에는 되게 막 낭만, 뭐 작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멋, 이런 거를 꾸미려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작업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항상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도대체 저 안에서는 무엇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뭐 아침이 오는 줄도 모르고 또 밤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전시장에 이렇게 제가 여기 장도에서 작업을 한이 결과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이 작가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게 좋았나 보다. 아, 행복했었나 보다. 야, 작업을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만 느껴주셔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라는 게 저게 그냥 이렇게 그냥 붓으로 그냥 쓱 칠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점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다음에 저것도 뭐 7시간, 8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선을 긋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오브제들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아니면 장도와 어우러지게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뭐 돌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도 저렇게 반짝였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 부위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다. 아, 나도 7시간, 8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자의 영역들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